오, 땄다. 아이고, 곰도 있고 뭐 용도 있고 순서 왜 이렇게 남은 됐어? 일 뭔가? 순서 이렇게 되면 안 됐는데. 왜? 안녕. 수달이 마지막으로 봤었어야죠. 하하, 내 오케이. 말대로. 네. 난 주인공이야. 좋아요. 어? 아이, 목소리가 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저게 안녕. 어서 오세요. 안녕, 독수리, 안녕. 독수리 누구야? 누구예요? 저요. 아, 형 어? 독수리예요? 지바였어? 네. 병아리 아니에요? 병아리 지바. 너무 급성장한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 병아리 아닌데. 병원에서 닭 닭이 닭이 닭을 봐야지. 아니, 닭이 독수리 오, 닭. 맞았어. 저는 원래 태생부터 좀 섹시한 독수리였어. 아, 독수리 약간 섹시하다. 시작부터 이렇게. 오늘 약간 섹시한 거 입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뭐. 오. 나 오늘 마피아 같지 않나? 아, 표범 같은데요? 오늘 섹시 병원이야? 오늘 약간 동거형이 센터야. 지금 코드가 다 화이트인데 한번 이제 약간 블랙으로 오, 멋있게. 뭐지? 이건 좀 아니네. 그러네. 고마워. 이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어우 많이 들어온다. 왔잖아요. 어우 진짜 엄청 많이 들어오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맞아요. 잘 지냈어요. 그럼 저희 딱 2000분 정도 인사드리고 좋아요. 좋아요. 밥 먹었냐고 하시는데 밥 먹었나요, 여러분? 저는 아까 제육이랑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어우. 동물이 동건이 아, 미안. 아. 일본인 줄 알았어. 동건이랑 제육이랑 같이 먹었는데 저희가 차 스테이크 오일 파스타. 오오오. And 뭐예요? 어허. 치즈 돈가스. 오. And 청포도 에이그. 오. And 계속 나가요. 커리. 커리. 오, 커리까지. And 더 있어? 뭐가 진짜 많았어. 맞아. 그냥 이 정도 테이블을 꽉 찼어. 맞아. 푸드파이팅하고 왔구나. 네. 오늘 이겼어요?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제일 아, 제가 1등 했죠. 제일은 졌어. 제가 1등 했어요. 다 못 먹었어, 제일은. 원래 다 먹었어, 밥 없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그냥 밥안 드죠. 나 뭐 했는데? 아, 나 먹었네. 오늘 밥 먹었대. 오늘 밥 잘할 줄 알고.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드리고. 예스. 좋아요. 거치게. 우리 리더십. 네,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S1. 안녕하세요, 지호입니다. 또 이런 조합 맞습니다. 사실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조합인지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조합이에요? 래퍼들과 멤버즈.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버렸어. 9900. 어. 처음에는 저 단밖에 안 나. 공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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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이네. 공구탄은 탄은 뭐예요? 그 옛날 그. 방 따뜻하게 할 때 쓰는 그런 거 아닌가? 콩알탄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타면 누르듯 가란 말이야. 전 방탄 선배님. 자, 그래서 네. 여러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TMI 뭐 있죠? 오늘의 TMI. 아, TMI. TMI. TMI 있어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다음 얘기 주세요. 찬혁이가 작업실이 생겨서 저희 요새 작업실 꾸미는 거에 아주 뭐 꾸몄어요? 나중에 꼭 투게더 보여줄게요. 다 꾸며지면 거기서 브이라이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네. 지금 지금 이제 막 들어와서 뭐 작업을 확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세팅하고 그러고 있죠. 조명 같은 것도 환경이 좀 이제 좋아야 집중이 잘 되잖아요. 더 막 영감도 떠오르고. 아저 TMI로 저 방에다가 식물을 뒀어요. 오, 어떤 식물이죠? 그 야자수 같은 건데. 야자수를. 근데 약간 미니 야자수 느낌. 거기서 그 야자가 열리나요? 그러니까 이름이 까먹고 코코넛이 나오긴 하네. 자세한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냥 나무예요. 나무. 미니 나무네. 아, 미니. 아, 미나. 코코넛. 미나. 약간 그런 색. 이름 미나. 미니 나무. 제가 야자수를 좋아했다고 제 TMI. 시윤이 형은요? 저는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이요? 선인장 들었다고요? 네. 선인장 갑자기? 얼마나 큰데? 좀 커 안 하는 거 아니야? 가시 있어. 맞아. 조심해요. 가시가 안 따가워요. 좀 부드러워.
부드러운 착한 친구네. 착한 잘길잘 길들여. 근데 작업실 햇빛이 안 들어서 잘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아 그러네. 너 동건이 형뭐 있는? 저 작업실이요. 아니 TMI TMI 아 TMI 아 작업실 저는 예 TMI 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저요? 오늘 한 개 없어. 아 저 TMI 있어요. 어제 오늘 사이 머리색이 엄청 빠졌어요. 아, 아 머리가 핑크색이 됐어요. 빨간색이었는데 이제 어제 공개된 프로필 필름에서 네. 아, 나 빨간 어제인가 그저께 머리를 좀 오래 감았더니 그래 지금 핑크색이네. 네. 아, 너 트리트먼트 오래 감았구나. 네. 아, 원래 트리트먼트를 막 엄청 오래 안 하는데 최근에 좀 안 좋아서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화장실 진짜 빠르게 다녀오는 편인데 샤워를 되게 빨리 하는 편인데 맞아. 요즘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재윤이가 너 오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좀 트리트먼트 열심히 했지. 그래서 아 근데 지금도 예뻐요. 컴백 전에 또 하긴 그쵸. 또 제이 머리 진짜 잘 어울린다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너 제이 아 제가 왜 웃었냐면요 그 뭐냐 제가 오늘 스타일링을 젖은 머리를 해봤는데 네. 방금 목욕하고 나왔냐고. 아 제가 아직 덜 말리신 거잖아요. 웃겨가지고 순간 피식했어요. 약간 젖은 머리. 어 핑크 머리 제이 나중에 핑크 머리 해달라고. 어 핑크 머리 좋죠. 아, 네. 너도 TMI 하나 말해줘. 아, 네, TMI. 제 TMI는 저 오늘은 그린요거트 안 먹었어요. 뭘 다 먹었어? 그린요거트를 안 먹었어요. 아, 진짜? 저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요거트 대신 빵을 먹었어요. 오, 오늘 좀 오늘 플렉스했네. 네, 플렉스하고 바로 다시 태우고. 아, 오케이, 오케이. 태우고 아니, 왔죠. 네, 다시 브랜딩하고. 이제 이쯤 되면 저희가 왜 모였는지 또 한번 아, 그럼. 맞아. 저기 오늘 아, 미안하다. 너 나한테 왜 그래? 동건이 형 스페이스 오늘 밖에 나가서 한번 하얀 옷이고요. 동건이 아 너무 조용해. 나 뭐였지? 나 생각 중이었어요. 혼자 아! 저 오늘 그거 먹어봤어요. 신기한 거. 네. 민트 초코 스콘. 오? 봤어? 아까? 스콘? 나 아, 맞아. 민트 초코 스콘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오늘 태어나서. 오, 맛있었어. 맛있었어. 너 왜 못 봤어? 그 민트 맛이 강했나요? 약간 민트 향이 나는 스콘이었어. 색깔도 초록색이었어. 민초단 민스콘. 맛있었어.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다 TMI 알려드렸으니까 진짜로 이제 본론으로. 그럼 또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가 매주 화요일에 하는 프로그램 저희의 리얼리티 Welcome to House. Yeah, 맞습니다. House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러 올려고 왔어요. 여러분들과. 어제 방영이 또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3화였죠, 3화. 3화가 또 더 재밌더라고요, 2화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장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했죠. 그쵸. 저번 친구들이 했던 거. 맞아요. 바로 빠밤 명장면. 각자가 생각하는 명장면을 저희가 좀 네. 생각해와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물론 아, 네. 짜잔. 다 하나하나가 정말 명장면이었지만 저희가 하나씩 굳이 뽑자면 누구부터 할까요? 이 순서대로 할까요? 시윤 동건 찬 지윤지유. 오케이. 나 이제 네. 지금 시윤이가 시윤이가 뽑은 베스트 장면. 각자 하나씩. 배급. 아, 받겠습니다. 네. 지금 쓰면 돼요. 이거 말 보여드리면 사진 먼저 보여드리고 사진은 이제 이게 뭐야? 어떤 장면일까요? 그러게요. 가까이서 보여주시죠. 착한 치은이요. 어, 무슨 장면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장면인가? 오. 이제 괜찮아? 괜찮아. 이제 제유가 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물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인데. 아. 이 장면에서 되게 감동했어요. 왜요? 왜요? 저희와 함께 맛있는 걸 먹기 위한. 제이유의 몸살이? 희생. 희생. 몸살이지 않는. 몸살이지 않는 제이유의 아주 터프한 모습에. 희생 정신. 네. 저도 그래서 저 눈물 흘렸잖아요. 아 진짜요? 안 그래도 아까부터 눈가가 촉촉하더라고요. 눈물 흘렸다고요? 이때, 이때 눈물 흘렸다고. 아 이때 저? 제이유가 제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인정해. 근데 제일 거의 막 사실 약간 비하인드를 풀자면 또 이제 장본인으로서 제가 어떤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집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뭐 동기화도 하고 이펙스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저는 그때 텐션이 좀 많이 죽어 있었던 게 저는 빨리 뛰어놀고 싶은데 아... 뭔가 그런 야외 활동이나 그런 게 아직 안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좀 약간 그 많이 뭐라 해야 될까 100% 못 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딱 수영을 한다라는 말을 듣자 말자 이제 확 이제 딱 아드레날린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것인가. 내 순간이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 이제 자세히 문 열고 이제 하시면 돼요. 하자 말자 그냥 바로 뛰어가. 하자 말자 그냥 하자 맞아 그냥. 하자 맞아 뛰어가가지고 뛰어 들자 말자 그냥. 네. 7년 네. 6월에 들자 말자 그냥. 저기요. 제유 놀리지 마셈.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이렇게 했죠. 아니 또 의욕이 진짜 너무 세게 자세한 거죠. 네. 자세 이거. 아니 이게 정확한 자세가. 자세가. 제가 아니 이게 저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다이빙 자세를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낮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거는 되는데. 무조건 이거는 큰일났다 해가지고 약간 이거 애매한 자세. 바로 있어. 네네. 얼굴 아팠어요? 얼굴 안 아팠어요. 아. 네. 아 근데 들어가고 나서 약간 귀랑 코에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아 이런 느낌. 근데 저 또 약간 이거 보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자 월드 클래스 때 고구마 두 개 있잖아요 래퍼 팀. 아 네네. 나 그 약간 그때 저를 보는 느낌. 그때도 제가 고구마 막 해가지고 막 하고 있었잖아요. 역시 너의 열정.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저. 이게 또 진짜로 너가 말한 대로 저희의 첫 그 첫 약간 액티비티였잖아요. 그죠 그죠. 이 귀에 또 액티비티가 많긴 하지만 되게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난 입소랑 좀 안 좋은 기억이 왜요? 제가 또 마이크 하나를 날려먹었죠. 아 퓨미스텔이네. 그래서 마이크와 신발 하나를 맞아요. 어우 좋은 신발이었는데 매우 비싼 뛰어들자 말자 이게 어? 와 뛰어들고 아차했죠. 아니 뛰어들 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풍 하고 들어가서 한 2초 있다가 근데 사실 그 내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가 그랬어. 나는 마이크 생각을 해봤어. 마이크가 방수라 그랬어 누가 나한테. 아니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신발 때문에 신발 안 했는데 나오니까 마이크가 문제였더라고. 아니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보고 신발 내가 그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을 것 같아 있어서 내가 근데 수영 뛰어들어도 되나 했더니 나보고 형 요즘 마이크 방수예요 이렇게 뛰어들어 이러는 거야. 아 그래? 아, 바로 고장났대 그래갖고. 더 웃긴 건 지수는 마이크 일일이 대고 천천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동근이 형 그냥 몰랐어. 여기에 구차한 변명입니다. 아유 누군가가 나한테 그랬어. 동근이 형 그래서 멋있었어. 어. 아, 나 동근이한테 감동했잖아. 그 게임의 진심인 모습에. 그럼요. 계속 사비를 내서 마이크를 사더라도 꼭 전기발을 가져와. 결국 덜 맞지 못했어. 아, 괜찮아. 열정을 보여줬다면 명장면을 만들어냈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게 바뀐 거죠. 그쵸. 그럼 일단 시험도 한번 붙여주시겠다. 완성을 해야죠. 풍덩. 역시 입수는 언제 하자마자 거침없이 입수하는데. 근데 일단 진짜 밥 맛있었는데. 맞아. 그죠. 아 그때 그냥 정신없이 먹었어. 맞아. 하루. 다음 오케이. 동건이가 네. 레스코. 아 동건이 저는...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에 할까요? 어 저는 좋아. 그래. 그래.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장이니까 이제 그 위씨랑 되게 친해졌어요. 아 네. 위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씨는 그렇게 위씨도 그렇게 생각하나? 위씨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어. 그래서 I wish. I wish like me. 야 그게 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위씨와 친해지게 된 이 첫 스타트 장면을 뽑았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수영장에서 조합을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 그 따뜻한 피자 딱 그 장면을 이제 뽑았어요. 오, 아 따피. 되게 근데 됐었지. 네, 저 되게 근데 모순적인 게 찬이 따뜻한을 뽑은 장면이. 아 근데 나는 이게 찬이 따뜻한 피자를 뽑았어. 그래서 나는 조금 이게 잘못 생각했는데 뭔 말이냐? 이제 따뜻한을 고르면은 모든 다 맞을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막 따뜻한 국밥, 막 따뜻한 치킨, 오,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어.
그럼 좀 따뜻했지. 그래서 그래서 따뜻한을 뽑았는데 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안 된다고 했어. 어. 아니, 왜냐면 이제 뭐 매운 피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맛이어야 돼. 맛과 관련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실패를 했지. 근데 아, 그러네. 그 위시와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이라서 이렇게 뽑았어. 위시랑 같은 팀이었나? 저희 같은 팀이었죠. 그렇지. 매운 피자 친하다면서요? 아, 아니 그게 아니야. 그새 위시야 찬영이 그새 까먹었다. 위시야. 위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시야 신혜님 맥고 위시. 안 그래도 위시 연락 왔더라고요. 아 진짜? 저희 활동 겹치는데 보고 싶 그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어, 그 친구들도 날짜가 나왔죠. 그래, 준비됐다고. 어, 맞아 맞아. 어, 놀랐잖아요.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친구들이랑 하니까 정 없잖아. 그쵸, 이펙스 아이들. 이펙스 아이펙스 동생들. 애기들. 애기 아니, 애기들. 아닌가? 이펙스. 우리 이펙스. 우리 이펙스. 좋습니다. 그럼 저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윤재. 저는 또 마침 이펙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도 밥을 먹으면서 또 이펙스 친구들 지금 접촉력이 다 아, 네. 네, 저희가 밥 먹으면서 이펙스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이펙스 친구들도 저희 얘기를 또 좋게 해주면서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가 뽑은 명장면은 이펙스 친구들이 우리 칭찬해주는 모습. 와 고마워. 아, 근데 너무 예쁘게 말을 해줘가지고 맞아요. 보면서 감동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막 처음 만날 때 우리가 너무 불편하면 어떨지. 물론 편하진 않았겠지만 맨 처음엔 막 저희가 좋은 형들이고 싶기도 했고 좋은 선배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좋게 생각해줘가지고 아 너무 고마웠죠.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경호랑 같이 봤거든요. 네네. 보면서 우리가 되게 신기하다 느꼈던 게 그러니까 좀 약간 알쏭달쏭한 듯한 그 약간 네, 묘한 느낌이 드는 게 네. 이제 저희가 작년에 뭔가 선배님들과 뭔가 방송을 찍고 하면서 네. 그런 말 했잖아요. 어 무슨 무슨 선배님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맞아. 무슨 맞아, 선배님이 맞아. 이렇게 장난도 쳐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맞아. 그냥 좀 고마웠다 이런 말 했는데 이제 우리 이펙스 친구들이 똑같은 말 하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도 약간 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뭔가 뿌듯했고 어... 또 그런 걸 알아줘서 좀 고마웠다. 아... 우리가 벌써 선배가 됐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에 좀 너무 착해요. 우리도 아직 신인이지만 아, 너무 애기들이어가지고 우리도 순수하지만 약간 뭔가 좀 지금 되게 안 순수하게 말해. 우리도 순수하지만 우리도 사연기가 좀 순수하지 않긴 해. 아니야 장난이. 사연기 눈빛을 봐요. 왜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어딨어요? 오. 어, 나 카메라 보고 있네. 안 돼! 아, 안 돼! 좋습니다. 저는 아. 이 장면도 뽑아봤고요. 제이유 씨.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네. 어, 근데 이쯤 됐을 때 저희가 제이유 거 보기 전에 질문 읽고 갈까요? 아, 좋아, 좋아. 질문들이 또 여러 개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 아이돌 다 됐다 뿌듯하다. 아이돌. 아이돌. 아, 아이돌 다 됐다고. 아, 축하해. 놀러 갈래? 뭐, 나는 형 나 옮긴데 형들 나 옮긴데 컴백 타이틀곡 안무가 뭐였죠? 끝나야겠네. 은기야 은기야 그럼 기억 못하면 어떡해. 오늘 옹기 남아서 컴백 일주일 남았는데 남음 연습하고 갈게요. 네. 몇 번 더 추가할게요. 이미 음질했어. 귀엽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네. 오늘 12시에 이제 말해도 되죠? 아, 저희 그죠? 또 말해도 되죠? 스케줄을 떴으니까 그죠? 오늘 12시에 이제 저희 트랙 리스트 아 예 들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어떤 곡들인지 이제 제목 곡이 몇 곡일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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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곡일지 아이 아이 소고기일지 돼지고기일지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면 근데 이런 거에서 경멸을 하면 나는 나갈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어. 나가 나왔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듣고 오케이. 어쨌든 질문들 저희 이, 어, 이 리얼리티에 관한 질문들이 김, 많으실 것 같은데 김지우 나가 죄송해요. 저 안경 낀 거요? 아 저 도수 있는 안경이에요. 저 눈이 안 좋아갖고 맞아. 아 하하능 챌린지 제가 이거 조만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민수가 지목을 했는데 아 맞다 나 아직 못했어. 네, 하루에 한 번 응원의 말. 아, 동기가 시작한 챌린지 진짜 맞아요. 하. 찬혁이 머리 계속 기르는 건가요? 저 이거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네. 올해는 좀 기르지 않을까. 아, 그 허리까지 기른다고. 아, 저희 발목까지 기르려고. 아, 발목? 네.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에 주배고 선배님의 그 판타스틱 베이비 아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제 재우가 형 말 안 듣고 또 날뛰면 바로 아 머리를 잡는 거네. 진짜로 머리채로 잡는 거네. 진정해. 아, 빨리 길어졌어. 뒷머리 좀 붙여줘. 아, 제 머리카락이요? 오케이. 앞머리에도 좋아요. 그 유이한 머리 아세요? 그 브릿지. 아 이거 여기서 농담이라도 하지 말자. 아 근데 이게 진짜 뭔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하지 말자. 뭐 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이게 형이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이 머리 진짜 멋있어. 저는 긴 머리 하면 안 돼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 머리 기르는 거 아니더라도 항상 타협적인 거를 해왔었죠. 해왔었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투게더들 제가 참 하나 가만히 있어. 미리 투게더분들께 약간 예방주사. 아, 예. 천천히 놀라시라고. 예방주사 저번에 얘기해줬으니까. 백신. 아, 또 이 댓글에 제가 왜 저녁을 안 먹었냐고, 이때 저희 다 같이 치킨 피자 족발 먹을 때 왜 안 먹었냐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때 뮤직비디오인가 자켓 사진이 뮤직 얼마 안 남았을 때 뮤직비디오였어요. 3일인가 4일인가 5일인가 뭐 얼마 안 남았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첫 날이었잖아요. 맞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저녁이라서 저희는 안 먹었죠. 많은 팬분들이 긴장해 주실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도 저희 밥차가 맛있어가지고 맞아. 다음 날 아침 점심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지난 것도 걱정해 주세요. 사실 괜찮아요? 야 몰랐죠. 그 약간 괜찮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동호형한테 미안하지만 네. 그때 저는 진짜 저 먹고 있는데 동호형이 이제 지가 나서 쓰러진 거야. 그렇죠. 진짜 일말의 어떤 걱정이 들지 않았어. 야 재유가 약간 먹으면서 형 괜찮아요? 진짜 아니 나 방송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내가 저렇게 약간 무심했나? 미친이가 옆에서 나요. 너무 욕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절대 동원이 형을 뭐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있어요. 네, 동원이 형 혼자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쥐가 진짜 달라요. 맞아요. 여기저기 막 팔 근육이 많아서 그래요. 어우 쥐가 진짜 많이 아닌가? 근데 근육량이 많으면 쥐가 달라요. 저도 제가 자다가 쥐날 때가 진짜 자다가 지날 때 있지. 오, 저 와 자다가 지나면 진짜 참 한 번이고 두 번 나. 애들 깰 것 같아서 뭐라 소리지도 못 소리 지르지도 못해. 보험도 못 들쳐가니까 쭉 끝 쭉. 나 내가 소리 질러도 재유가 안 해요. 아 그래. 마음껏 지르세요. 불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킹지보다 지났다고. 랩도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랩 침대에서 쓰겠습니다. 오, 좋아. 전개가 좀 너무 마음에 드네. 근데 재유가 막 혼자 다 해. 맨날 말해. 뭐라요? 아 재유 원래 말 많이 하죠. 잘 때. 좀 무섭게 할 때 있어. 맞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게 뭐야? 질문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재유는 밤에 예를 들어서 미드를 봤잖아. 그럼 영으로 전거든. 아 그 전날에 본 거. 아 근데 맞아. 그때가 아마 한창 브레이킹 배드 제가 빠졌을 때였어요. 아. 그래서 시즌 1부터 5까지 쫙 그때 그냥 그 브레이킹 배드만 신시간에 봤었는데. 그때 진짜 맨날 제가 영어 명대사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맞아. 그걸 찬양이 들게 아닐까. 제가 혼자 와가지고 명대사 하나씩 하고 꼭발이 돼. 진짜 근데 나 이거 다 봤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재미도 원하지 않아요. 아 저도 잡고는 원하지 않긴 하죠. 나중에 우리 좋아. 꿈에서 얘기를 해보자. 나중에 그냥 아예 그냥 블랙박스 같은 거 설치해놓고 아주 비하인드를 좀 찍어줘. 좋아요. 좋아. 좋습니다. 내가 찍을게. 오케이. 오케이. 맡길게요. 근데 내가 항상 찍을 때마다 찍으면 또 잘이잖아. 맞아. 그런 거 뭐야 이러고 다시 누우면 갑자기 타이밍 놓쳐. 약간 강아지 같은 친구들도 막 계속 찍으려고 하면은 안 돼. 맞아. 그런 느낌. 그럼 우리 유재가 또 해볼까? 좋습니다. 제가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애기 사진 보고 고를 때 아.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뭐 스타였을 것 같은 사람. 맞아. 뭐지 오줌 얘기가 나왔고. 네, 그 육아 난이도까지 이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이제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맞아, 나 이거 할 얘기 있어. 왜? 제가 그 가장 늦기까지 그 뭐였지 그 질문이 뭐였지 그때 오줌을 가장 늦기까지 쌌을 것 같은 멤버. 그치 밤에 밤늦게 밤늦게 이불에 오는 셀 것 같은. 아 내가
끝나고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어? 나는 아니래. 나는 완전 안 했는데. 아 진짜요? 근데 형이 그때 걸렸었죠. 그렇지. 억울해. 그렇게 해명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요. 맞아. 본인이 떳떳하면은 괜찮은. 제가 동서이 어머님 번호 알거든요. 제가 좀 이따 확인하러. 진짜입니다. 나 어머님이 나 되게 좋아해 주셔. 어. 그래서 어머님. 네, 최애실. 약간 어머니만 좋아해. 멋실하죠. 엄마. 저희 엄마도 선생님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럼요. 오. 저는 약간 어머님들이 좋아,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할 수. 그걸 아시겠죠. 안 좋아하실 것 같은 좋아. 이쁜들한테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자면 우리 딸은 안 돼. 이런 느낌. 자네가 좋지. 어. 좋은데 엮이지 말자는데. 좋은데 엮이지 말자. 아 근데 동건이 어머님이 그 회사 주셨어요 저번에. 맞아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님 부모님 아,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유 회를 맞아, 그냥 동건이 형 부모님이 진짜 고생하게 사주셨고 통이 크셔가지고 뭐 일 있을 때마다 사주셨고 손이 크셔가지고 맞아요. 손이 크시다. 이렇게. 아 응. 맞아. 그래서 아 맞아 나 이 너무 멀리 와. 그래서 네, 그래서 육아 난이도 신상 뭐 이런 걸 뽑았는데 네네. 여기서 약간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너도? 전 진짜 얌전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형이 어머님께 전화 드립니다. 네. 아 근데 저는 다 자신 있어요. 어? 지금 전화해볼까요 엄마한테? 어? 왜 뭘? 어 아니 다음에 함께 전화하는 걸로 하고 네 어쨌든 그런 장면이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근데 사실 진짜 사진만 보면은 좀 무서워요. 당신 좀 무서워요. 근데 사진 특히 무서워. 좀 억울해. 근데 경호도 나랑 똑같은 말 했는데 이것보다 이쁜 사진이 많잖아요. 제가 멤버스에도 올렸는데 맞아. 같은 날에 찍은 아주 천사 같은 사진이 너무 많은데 이 사진이 셀렉이 돼가지고 어? 그럼 이때 무슨 상황이었을까? 응? 이때도 혹시 무기 개발자가 꿈이었나요? 어 그죠. 이때도 여전히 무기 개발자 지금 약간 무기 개발했네. 지금 이 눈빛이 사실 무기 개발이거든요. 무기거든요. 저 진짜 이 표정 아직도 약간 아이언맨 그런 느낌. 제 전매 특허 표정입니다. 아이언맨이 약간 슈트 어, 다 만들고 이제 그 표정. 아 근데 난 이때 사실 그 옆에 있는 운기가 난 너무 충격이었어. 아니 난 오히려 운기가 놀랐지 않아. 운기야? 운기다. 아, 운기다. 난 그거 있었다. 지수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 어떻게 다섯 살짜리 애 눈에 저렇게 도끼가 있지? 너? 어. 웃겼어. 근데 또 내가 봐도 약간 눈에 되게 글이 있어. 이글이글 봤을 때부터 나는 야마노카 요새 많이 빠졌어. 요즘에 독이 좀 빠졌어요. 요새야. 자, 카라. 저아 근데 제가 약간 어느 순간 그게 있었어요. 네. 제가 그동안 서바이벌도 많이 하고 되게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달릴 거고. 아, 네. 그래서 뭔가 항상 그게 있던 것 같아. 뭔가 나의 장착이 어. 필요한 거죠. 근데 눈빛이 살아있어야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독이 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대에서만 쓰고 그냥 내려왔을 때는 그냥 편한 내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뽀뽀뽀뽀 아니 근데 차량이 진짜 이제 그 무대 위와 그 내려왔을 때가 딱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스위치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차량이 또 이제 안무 단장으로서 이제 안무 딱 저희 해줄 때는 눈빛이 또 돌변하고 그럼 이 표정 이거예요. 이 표정. 그럼 이제 마지막 동건인가? 네, 동건이 형 이제 아 잠깐 이거 뭐야? 뭐야? 조찬형 보면 눈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조찬형 저 실제로 아직도 피합니다. 조찬형 무서워. 네. 저 아직도 피한다는 건 뭐야? 네. 실제로 자주 피합니다. 네 착해요. 겉으로는 이래도 겉으로는 이래도 도대체 어느 캐릭터로 가고 있는지 정해요 형. 뭘로 갈래요? 아 장난해. 일단은 안 돼부터 이거 장난해. 장난해. 마피아 느낌. 어 마피아. 마피아 게임이면 무조건 마피아일 것 같아. 안 돼. 좋습니다. 시윤이 이제 가볼까요? 시윤이 이제 가볼까요? 시윤이 아 동건이 형 가볼까요? 저기 용찬이 이제. 아 시윤이 형 가볼. 동건이 오늘. 아 시윤이 가볼. 나왜 나? 오늘 집에 가. 살짝 걸리네. 동건이 형이 장면을 되게 잘 골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하나 추리했습니다. 이게 다들 걱정했을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오나. 아 어떤 장면이죠? 바로 재윤이가 밤에 저희한테 가사가 불러주는. 아하. 체인지스. 아 끝인가요? 제가? 큐! 아 사실 이게 또 이 비하인드가 있다 노래 아니 비하인드 아니, 노래 가슴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이 곡을 정할 때 제가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그 제작진분들께서
멤버들을 위해 자장가를 하나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그 밤에 우리 멤버들한테 그리고 이걸 보시는 팬분들한테 뭔가 기억에 남는 자장가가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 자면서 제가 실제로 자면서 듣는 그런 곡을 준비하기도 했고 뜻이 또 좋잖아요 이게 저희한테 또 어울리는 곡이기도 해가지고 골랐습니다. 근데 노래 너무 좋았어. 이 날에 제가 목이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이날 또 하루 종일 막 이제 리얼리티 하면서 막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나와가지고 나는 진짜 내가 그게 있잖아 우리 멤버들끼리 있으면 서로 랩을 하든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그게 막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딱 그 리얼리티 현장에서 지윤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항상 듣는 목소리인데 뭐 느낌이 다르던 것 같아. 맞아. 그게 근데 스피커로 들리지 않았어요? 안에서는? 아니요. 밖에서 그 현장에서 다이나믹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예광이 자랑가까지 듣고 아 마음이 되게 약간 몽글몽글해져 있는데 영이 진짜 잘한다. 재윤이가 또 멘트를 되게 잘했어. 이제 약간 우리 뭐 되게 저희 차절 변화 이런 걸 와도 좀 잘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탁탁 던지고 맞아. 노래를 부르니까 감동적인 말 들으면서 진짜 약간 이 안에 모든 벽이 무너지는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나요? 재윤이가 벽이 올라있어. 아 살짝 벽에서 그랬구나. 저한테도 혹시 있으신가요? 비유를 한 거죠. 시간은 벽이 아니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콘크리트? 네 산 아 산? 아 이게 왜 산? 전화번호 보면서 느껴 전화번호 이게 뭔지 아시나? 지금 맨날 얘기하는데 지금 니가 얘기해줘요. 바꿀게요. 아니 언제였지? 갑자기 캡처를 해서 보내줬는데 웅기랑 제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 웅기는 웅기 나는 CJ 채치 근데 더 웃기고 말할까? 나도 CJ 좋잖아 이게. 아 나는 이거 지난 아니야. 아니 형도 동거 얘가 너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진정해요 형님들 오케이 얘기해주세요. 이게 비하인드가 원래 다 똑같이 뜨든 본명이 다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좀 귀차니즘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웅기나 뭐 제롬이나 이렇게 폰 번호를 바꾼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저도 바뀌었는데요. 그랬어요? 왜 똑같아? 여기서 그만해. 이 친구도 바뀌었는데? 아 맞아 나 근데 제이가 네, 여기까지 난 제이유를 이해하는 게 내가 제이유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느꼈어. 그러니까 제이유 친누님이 계시거든? 네네. 근데 번호가 두 개가 저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친누님 두 분이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장이 됐어. 친누나? 진짜 친누나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친누님께서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 번호를 삭제하고 저장하는 게 귀찮아서 진짜 친누나로 저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 그냥 친누나는 이제 그 첫 번호 뭐지? 그러니까 누나의 번호를 지우고 그 세 번호를 적은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번호 바뀌었어 온 거를 바로 진짜 누나로 저장해보고 이제 다시 그 진짜 누나라는 사람이랑 연락하는 거야. 나도 그래. 나도 지수고 네. 지수.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거죠. 곡 뽑을 때 막 스케치 됐으면은 최종 해놓고 아닌데? 진짜 최종. 내가 진짜 최종. 치윤이 뭘 먹었을 때도 둘 다 치윤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윤이 전화할 때마다 톡방 들어가고 치윤이가 뭐라 했었지? 아 그걸 뭐. 안 주고. 그래서 그게 더 귀찮은 거예요. 할 때마다. 저 아쉽다. 다른 경우한테. 전화할 때 있어요. 전화도 그만하고 나도 누가지 자꾸 저한테 전화 거시는 거예요 이러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아, 누구신데 자꾸 전화 거는 거 갱우갱우 갱이랑 자꾸 헷갈려. 아, 잠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번호 바뀐 사람을 옛날에 했던 대화 내용 있잖아요.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 내용을 내가 언젠가 그리워지거나 아니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그 번호를 삭제하고 없애버리면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누나랑 했던 대화내용이 보고 싶다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살려줘도 설명이다. 아니 진짜 이걸 막 아 진짜? 알렸어. 근데 각자 그 스타일대로 저장하는 거 같아. 나는 그냥 다 이름 세 글자. 형 근데 다 저장했어요 이제? 아 다 저장했어. 그리고 1년 지나서 이제 다 저장했어. 다 저장했어. 와. 감사합니다. 너가 마지막이었어. 제일 마지막 이거? 민수. 민수야, 나 보고 있지 지금. 네, 민수 이제 보고 있으면 찾아옵니다. 재밌네. 아 이거 있네. 뭐요? 찬아 혹시 새로운 이모티콘 구입한 거 있냐고.
아 제가 이것도 비하인드. 제가 이모티콘을 진짜 많이 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생겼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 내면 다 쓸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어. 그래서 한 달에 3,900원인가? 아, 2,900원인가? 어, 그거 진짜? 내면은 전 이모티콘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모티콘을 사지 않고 이제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꽂힌 이모티콘. 아, 요즘 꽂힌 거? 꽂힌 거. 그 아,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나 뭔지 안 받아봤는데. 일단은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루피고. 아, 네. 아, 아, 그 꼬르르. 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보여줘요. 아, 어, 왜, 뭔데? 어, 뭔데, 뭔데, 뭔데? 그, 아, 나 지금 찾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딴 얘기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사실 저도 그 이모티콘을 하나씩 결제를 하다가 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쓰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 이모티콘에서는 이것만 사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모티콘 플러스를 결제해서 하고 쓰고 싶은 건 다 쓰고 있죠 지금. 난 너무 편한 마음에 들고. 아, 그것도 있었어. 어, 띵동의 즐거운 나루가 사라졌어. 그거 뭐야? 아, 형이 좋아하는 이모티콘. 내가 원래 전전 개성에는 남아있는데 사라졌어요? 어, 아예 그냥 안 팔더라고 이제. 아, 아예 사라졌고. 혹시 그 맞는 제작자분 보고 계시다면 치윤이를 위해서 다시 네. 한번 재발견. 감사합니다. 네. 나 그거 있어. 그 동그리. 그러니까 이모티콘 이름이 동그리인데 네. 그 둥그런 그 이모티콘 있어요. 동그리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동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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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귀엽다. 이거 많이 써 잔이.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봐. 동그리라고. 아, 근데 저도 이모티콘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몇만 원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좀 아깝지만 그래도 이제. 어, 이모티콘 플러스 안 쓰셨어요 아직? 아, 쓰고 있죠.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사둔 게 너무 많아. 아, 그거 있었어요. 그 공주 이모티콘은 이제 안 쓰시냐고. 아, 공주 이모티콘. 그죠. 공주 이모티콘. 실제로 저희 진짜 공주 가는 중 공주 가는 중 하다가 저희 진짜로 이번에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니까 약간 다들 진짠가 이랬으셨을 것 같아요. 저 약속 지키니까. 맞아. 심지어 그 컨셉부터에서 굉장히 진짜 차가 갑자기 차가 나와. 내가 두 개 더 있어도 어? 이거 뭐지? 진짜? 그 차 안에 공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진짜? 공주 가는 중은 가끔 써줘요. 아, 그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찬이 형 이쯤 되면은 저희 컴백하면 무대에서 한 번쯤은 이 제스처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이걸로 가면 이제 재미없잖아. 네. 되게 멋있게 이렇게 하다가 어? 이거 그냥 막 이런 느낌. 오케이. 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공주가 머리 넘기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다. 아, 그래요? 나 이게 머리 넘기는 게 일상이야. 처음에 나 아침에 일과가 눈 뜨면 기지개 한번 피고 쓱. 아, 뭔지 알지? 쓱. 약간 안경 끼는 사람 그거 계속 올리잖아. 아, 맞아. 나 그거 있어. 아니, 뭐 진짜요? 아니 그거 아니 이게 갑자기 머리향이 생각났는데 아, 그거 아니긴 한데 연습실 저기 머리에서 걸어온 마네가 보이잖아. 근데 저기 어디 여성분이 계시는 거야. 아, 어, 저 우리 연습실인데 왜 여성분이 했는데였어. 아, 그거 엄청난 고정관념 아닌가요? 어, 그죠. 아니 근데 아니 그니까 딱 봤을 때 좀 길어보셨어.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딱 봤을 때 내가 예상한 그 찬혁의 머리보다 이미 너무 길어져 버렸어. 아, 근데 찬혁이 형이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더 길은 거예요 지금. 진짜. 어, 아, 그리고 나 이거 웃긴 썰 있어. 이거는 좀 비하인드인데. 네. 저희 무슨 뭔가 스케줄 있고 이럴 때 이제 매니저님이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희 스타일리스트 형이 저랑 머리 스타일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매니저님이 앉아있는데 분명 찬이가 이리로 지나갔는데 찬이가 이리로 나왔대. 분신술을 쓴 거야. 맞아. 심지어 머리 스타일 변경이 거의 비슷해. 어, 어 스타일리스트 형이랑.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형이랑 저랑 겹쳐서 막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맞아요. 진짜 비슷해요. 좋습니다. 치윤이 형 오늘 셀카 꼭 올려달라고. 오늘? 오늘 이 모습. 아, 좀 이따 찍으시길. 오늘 마음에 드세요? 그런 거 같아요. 좀 섹시해서. 어, 그런가 봐요. 내 거야. 또 질문들 되게 많이 주시면 저희가 다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맞아요. 아, 다 하러 가면 안 되겠다. 아, 어쨌든 우리 이거 다 붙였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 그럴까요? 누른 저희가 뽑은 명장면 이렇게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웰컴타우스는 정말 갈수록 재밌어지니까. 맞아요. 지금 진짜 세 발의 핍니다. 이제 하루 나오지 않았나? 맞아. 이제 하루 바로 끝났어. 아, 하루 안 끝났어. 예고편 보면 아, 끝났어. 아, 와, 여기까지. 아니, 이제 하루는 끝났네 그럼. 근데 진짜 12시는 지났으니까. 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 이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활동 끝날 때마다 한 번씩 같이 가는 거. 아 이렇게 그냥 산적으로 그냥. 속에 아 근데 아니, 안 돼. 두개라도 같이 봤으면 좋겠고 같이 가는 거. 우리 다 같이는 못 가. 사인. 그러네. 아 우리 그때는 산적으로 못 가는구나. 그때는 일이라서 갈 수 있었던 거. 그러네. 어쨌든 웰컴 타워스 계속 본방 사수해 주세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살짝 이렇게 스포가 아닌 선에서 뭔가 이렇게 스포 아닌 스포 없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은 잠깐만. 지금 저는 좀 걱정돼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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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까불 공개 아닌가? 아, 너무 재밌게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전 그게 당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게 리얼리티를 그렇게 아니 그럼 그게 리얼이죠. 오케이. 그쵸, 그렇게 해야 돼. 또 걱정되거든요 지금. 약간 재유가 폭주할 때마다 내가 잡아줘야지. 근데 찬영이랑 같은 팀이 또 아니었었어가지고 조금 약간 나 그 제어선이 없었어. 맞아. 어떻게 나올지. 그 지수는 있지 않았어? 걱정이 되네요. 네. 나랑 지수랑 재유랑. 그러면은 근데 그 둘이 이번에는 나랑 정말로 오히려 잠시만요. 저희 팀 나왔죠? 나왔어요. 아! 아! 오! 예고편이 있어요. 아 예고편이 있어요. 아, 아 그래서 아까 왜 멈칫했냐면 약간 어 근데 그 너네 아까 위시 얘기할 때 내가 가만히 있었잖아. 역시 팀이 확실히 나오는 거 아, 생각해보니까 왜 예고편에서 봤네 내가. 나왔어요. 왜 확실히 했는데 처음부터 나왔어. 아, 오케이 아, 있었죠. 꿈비 파티쉘 챌린지 궁금한 꿈비 파티쉘 챌린지가 아 저거 봤어. 나 봤어. 지금 말도 해야 돼. 정근아 꿈비 파티쉘 챌린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 알았어요 할게요. 정말요? 네 좋습니다. 얘들아 오늘 드레스 코드 할게요. 몰라 오늘 드레스 코드는 할게요. 드레스 코드 딱히 맞추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약간 베이지 어? 아니네 베이지 아 찬욱이네 약간 그러네 백 투 베이직 어우 어 아유 댓글이 재밌어가지고 치모치모 챌린지가 되게 챌린지 많다. 저희 챌린지 저희가 또 틱톡 열심히 잘하잖아요. 어 틱톡 저희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민이랑 닮았다고 아까 냄새 끼는 아오 맞아 맞아 저는 맞아 그러니까 제롬이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아민이랑 동생이랑 형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민이 좀 아민이 한번 얘기해 비주얼 그런 좀 주인공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아. 우리 아민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리얼리티 때도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 아 근데 스타 잘생겨 다 너무 잘생겨서 맞아. 아민이 이제 내 동생이야. 아민이도 허락한 거예요. 나도 동생 많아. 동생들 전 백승현 유도 있고 저희 다 이백승현 저희 다 동생이죠. 근데 약간 제트 확실히 우리 동생들 같은 빨리 보고 싶다. 같이 이제 친해진 거. 이거 뭐냐? 이펙스한테 티오원은 삼촌 아닌가요? 삼촌이 아니야. 아, 우리가 벌써 그렇게 늙었어. 근데 진짜 우리 막내랑 나랑은 막내 라인이랑 나랑은 6살 차이. 진짜 어, 맞아 6살 차이니까. 저는 삼촌 할 수 있어요. 삼촌 하는데. 삼촌이 충분히 될 수 있어. 와 삼촌 삼촌들이야. 무섭다. 5살이에요. 5살이면 반죠. 그렇지. 6살이면 이제 좀 약간. 약간 그렇긴 하지. 약간 불편하긴 하지. 아유, 하지. 아유 뭐. 저희랑은 한 살 차이니까. 저 눈 왠지 낀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알았어요. 아, 근데 반짝거리긴 한다. 저는 렌즈를 못 낍니다. 어, 왜요? 라식? 네. 어? 그래서 저 렌즈를 껴본 적이 없어요. 아, 낄 필요가 없네요. 낄 필요가 없죠. 어, 그쵸. 그래서 그냥 미용 렌즈도 안 껴요. 아, 혹시 모르니까. 맞아, 렌즈 눈에 안 좋아. 많이 끼면 안 좋아. 치은이 눈 블랙홀 같다고. 블랙홀? 아 블랙홀로 노래만 들어 재밌겠다. 오, 아 먼저 EDM 사운드로 먼저. 뭔가 블랙홀 대신 어떻게 들어가는 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대신 지금 입으로 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어. 5, 6, 7. 아나 이거는 곡으로 써. 저 생각했어요. 빠져 들어 블랙홀. 오, 아니 나 보면 놀라. 무리수라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 저 친해졌어. 맞아 들어 블랙 다 친해졌어요. 아 또 완전 친해요. 거의. 여기 아까 전에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 못했는데 이거 비하인드 중에서 예왕이도 같이 자장가를 불렀잖아요. 맞아요. 예왕이 저는 예왕이가 걱정 아닌 걱정이 됐던 게 저희가 아직 완전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앞에서 무대 중간에서 아, 부르는 건데 진짜 아, 저 같아도 너무 떨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떨렸는데 이때 그래서 막 예왕이 집에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해줘가지고 너무 예쁘게 괜히 뿌듯한 느낌. 맞아 맞아 너무 잘 불렀어. 예왕이 너무 잘 불렀어. 따뜻하네요. 아 그럼요. 우리 임팩 친구들이 이거 보고 있다면 네 저희 연락 주시면 지금 놀러 오세요. 보고 있다 맞다 같이 아닌가? 뭘 뭘? 언니 언니 네 이펙스랑 세대 차이 느낀 소리 있다. 아니 이거 얘기하려다가 말하면 내가 너무 천해질 것 같아서 나는 못 느꼈는데 세대 차이까지는 아니잖아. 뭐 느꼈지? 근데 아니야 난 못 느꼈어. 세대 아, 차이 아 이거 말하면 스프라즈 안 돼. 오케이 세 나중에 얘기해줘. 아, 나 궁금해. 나중에 얘기해줘.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고. 아 알았어 알았어. 뭐라고? 오늘따라 아이고 말하지 마. 나중에 말하실게요. 뭐라고? 들릴 것 같아. 맞아 같은 세대야. 오! 단톡에서 제일 시끄러운 멤버 누구냐고 저희. 요즘 얘. 어 요즘 떠오르고 있는 요즘 떠오르는 색깔이야. 말 잘 안 하는데 시민이 은근 은근 말 안 하고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약간 먼저 시끄러운 멤버는 은기 제롱. 한번 볼까? 근데 약간 이게 최근에 가장 시끄러운 거 같은 사람 좀 필요한 말,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에게 필요한 말을 뭐 재훈이처럼 뭐 내일 뭐 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고 진짜 약간 영양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저처럼 그런 사람들로 좀 나뉘긴 해요. 재훈이도 많아요. 재훈이 약간 네. 웃긴 거 보면 거기 공유하고 맞아 웃긴 거 공유하고 신기한 거 있으면 근데 아무도 답장 안 해줘요. 그거 맞아. 그거 뭐야? 제일 그냥 읽고 넘기는 사람이 누구죠? 아 공유가 제일 많네 지금. 제일 읽고 넘기는 사람? 흔히 말하는 읽지? 나랑 경호 아니야? 경호랑 공관이야? 어, 공관 경호. 맞아. 난 은근 잘해줘. 어, 사연 은근 사연 잘 받아줘요. 은근 잘해줘. 난 이모티콘 열심히 써서 받아줘. 맞아. 이모티콘으로. 지훈이 이씨 많이 할 것 준영 이씨 많이 해요. 단톡 번씩. 아니, 시기라기보단 아니 씨. 아, 나 같은 경우는 지훈이가 답을 잘 해주거든. 근데 너무 답답해. 진짜 한 몇 시간씩 후에 와. 아 바로 와 바로 와라. 그리고 전화도 한 두 통 거르고 받아. 맞아. 공감 맞아. 진짜 치유력 지금 필요한데. 그럼 나중에 어 전화했어? 이러면 어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오늘은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아 네 오늘은 했어요. 전화 안 왔어. 나 아까 작업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우리 동건이는 아기야. 왜 그래요? 댓글 읽고 깜짝 놀랐어. 왜 그래요? 당황했어. 아기야? 지훈이 애플워치 사주면 바로 받을 것 같아. 얘는 내가 봤을 때 온몸에다 알람을 둘러도 안 받아. 이렇게 둘러도 말아놔야 돼. 애플워치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이게 오버. 잘한다. 안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받아. 어? 여기 그거 있다. 그 문자나 이런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전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전 둘 다 그거 난 문자. 그런 거 같아요. 둘 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만나는 게 난 진짜 중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진짜 아 너무 통하고 싶다 너무 뭐 목소리 듣고 싶다 이럴 때 말고는 거의 그냥 카톡으로. 아 근데 그게 있는 거 같아. 약간 전화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벨이 울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먼저 문자만 하고 중요한 상황이면 그리고 전화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난 전화가 줘. 문제는 뭐라고? 저는 일단 나는 전화하자.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전화하는데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거면 먼저 카톡하고 그리고 좋지. 저는 웬만하면 전화. 저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얘기를 하든 이게 서로 목소리가 오가야지 좀 느껴지, 진심이 느껴져서. 그치. 왜냐면은 이제 일적인 거든 그냥 사적인 거든 그 2D와 3D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D는 무조건 4D. 오해를 하게 돼. 4D
맞아. 근데 맞아. 약간 또 약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통화로 하면은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약간 뭔가 굳이 뭐 좋은 얘기 아니고 뭔가 좀 진지한 얘기 할 때 나는 좀 생각해가지고 문자로. 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럴 때는 문자로. 맞아. 아니 자꾸 뭐에 이끌어지는 거지? 왜? 나 기승 무섭대. 나랑 통화하면 무서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조금 무섭긴 한. 맞아. 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그런 되게 되게 따뜻한 거. 되게 따뜻해. 어 그러네. 야야.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저희 그런 의미로 제발 대면 팬사 해달라고. 지금 이번에 꼭 횟수를 주세요. 진짜로. 저희도 진짜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 상황이 된다면. 네. 바로 같이 같이. 약간 내가 생각했던 무조건. 아 내가 듣기 어때? 약간 이. 여보세요? 뭐해요? 저는 작업 중. 잠깐 옆방 와봐요. 왜? 네가 와. 이런 느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졸린 치은이 형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약간 전화할 때는 좀 더 릴렉스한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약간 전화하면 채널이 그거 있어요. 그 목소리 갑자기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러지 않아. 지금 지수가 MSG를 너무 쳤나? 아니야. 진짜로 저 그렇게 일부러 안 해.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전화를 경험담인데. 여보세요? 이러진 않죠.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전화를 걸어볼 테니까 진짜 받아보세요. 딱 그 느낌으로. 아, 지금 생각 받은. 이게 뭐야? 딱 느낌으로. 송금방.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니까요. 방금까지 나 그게 완전 전화하세요. 우리는 거 아니야. 저도 알려주세요. 근데 나 원래 기본 베이스가 낮아. 저 통화할래. 누구랑? 재윤이랑. 재윤 나라고? 네. 재윤이 번호가 없는데? 아니야 있어. 이게 제가 재윤이 앞 통화할게. 아 근데 나 진짜 끝났어요. 그래 나 진짜로 하지 마. 촬영 중이라. 정확히 정확히 안 맞지. 네 촬영. 나 진짜로 일부러 까는 거 아니야? 알겠죠. 거절을 눌러버리. 이해해 줄게요. 안돼. 찬이가 높게 받아 웃길 거 아니야. 여보세요. 그래도. 여보세요. 엘리언들. 나 그게 높였어. 지수가 나랑 통화하다가 이제 나 따라한다고 자기가 이제 친구랑 통화했나? 근데 나를 따라했대. 뭐 얼굴. 여보세요? 얘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지수가. 뭐래요? 친구가 막 뭐하냐고 막 그랬다고. 당황했을 것 같은데. 뭐하는데? 뭐하는데 진짜? 뭐하는 거죠? 오 대구 사투리 할 수 안 돼? 몰라요 저. 사실 저는 약간 제가 사투리 따라하기보다는 제 사투리 쓴 친구들이 저를 따라해서 다들 저랑 얘기할 때는 처음 말씀. 완전 그런데 대구 사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말 말하는 게 그냥 아닌 것 같아. 대구에서 살았잖아요. 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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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사셨어요? 내 언제 그랬어? 대구 사셨어? 미문 형으로 물어봤어. 미문 형. 오. 뭐야. 너희들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 이거는 오늘 어차피 뜨니까 저희 넘버로 얘기해도 되나요? 안 돼요. Sorry. 약간 아이스크림 줄까? 싫어. 싫어. 차? 나중에. 아, 저 솔직히 여러분들이 더 애탔으면 좋겠어. 템리스트 공개 되면 저희가 어차피 오늘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오늘밖에 안 남았어. 페이블 얘기해줄게. 제목은 말해줄 수 있으니까. 네. 이유면. 네. 진짜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저 딱 뺐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왜 그랬어? 네, 참아. 우리도 지금 주고 싶어서 맞아요. 간질간질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갈증 나. 아 그래도 요즘 뭔가 투애들한테 많이 공개할 게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 진짜. 근데 이제 다시 뭔가 많이 뵐 생각에 좀 설레는. 맞아. 그래. 얼마 안 남. 일주일 남았어. 내일 두근두근. 그러면은 M 카운트다운 넥스트 위크에 저희가 뜬다는 거. 오! 그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네. 야 잠깐만. 오. 그럼 그때 약간 노래가 진짜 약간 나오잖아요. 넥스트 위크. 그러니까 맞아. 그냥 내 얘기하자. 그러네. 대박. 우리 잠깐만. 그냥 조심해.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이러다가 저랑 나온다고. 나 너랑 그랬어. 진정한테 저희 아이돌이에요. 멤버
이거 재밌다. 멤버들 배경화면. 멤버들 배경화면, 지금 배경화면. 각자 배경화면 뭐예요? 저요? 핸드폰 배경화면. 지붕화면인데요? 저는 그대로. 저도 그대로. 저는 그대로. 배경 기본. 이거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안 되겠지? 그냥 말로만 해주세요. 아, 이거는 ASMRock이라는 래퍼를 배경화면으로 해놨어요. 오, 역시 래퍼. 저는 아직도 난 이거 2년째 이거인 친한 사이인가요? 아오 민키? 아직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며칠 전에 받았는데 네 이 번호가 민키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되게 아련하게 찍혔다고 보내주셨어. 이건 공유해야겠어. 보이나? 왜 이런 사진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 이거 봐봐. 뭐야? 헐! 어 뭐야? 진짜 귀엽다. 아련하지 않네. 애기 같아. 어 동건이 충전해야 돼. 이것도 있어. 귀여워. 재밌다. 저는 배경화면을 잘 안 봤어요. 귀엽지? 저는 타에 올려달라고 나 방식 개아리 역할곡 올려주세요. 개아리 귀여워. 귀엽다. 너무 귀여워. 치훈이 닮았다. 난 근데 혀가 코까지 안 닿는데. 해봐. 어 진짜 혀 굉장히 길던데. 나 혀 긴데. 여러분 잠자기랑 아니야 더 길게 하면 좀 못생겨 보일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 잠자기랑 밥 먹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저는 잠자기. 전 밥 먹기. 난 잠자기. 저도 잠자기. 멍치지 마. 야 나 오늘도 잠자기였어. 멍치지 마. 어제 새벽에 고민을 했어. 오늘 뭐 12시에 나가야 되니까 11시라서 밥을 먹고 갈까? 아니면 12시에 일어날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12시에 일어나겠다 라고. 근데 너 밀린 그 음식을 너 나중에 한꺼번에 다 섭취했잖아. 아 그렇게 따지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난 잠이 좋아. 나도 잠이 좋아. 너가 자고 있어. 근데 누가 진짜 맛있는 너가 안 먹어본 진짜 맛있는 걸 사왔대. 일어나 안 일어나? 아 근데 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못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 그래? 스케줄을 하고 와서 이제 약간 일찍 잡는 적이 있었는데 네. 제로미가 뭐 툰바 파스타를 만들었다 이거. 아~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무조건 먹었을 거예요. 툰바 파스타?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니야 그치? 그치 너라면 근데 나는 그때 제로미한테 잠깐 이렇게 했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잠을 더 원하는 거지. 저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네 찬혁이는 원래 향수를 많이 들고 다녀요. 사실 막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진 않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들고 다니지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원래 제가 상탈 쓰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향수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데일리로 뿌리는 게 네. 바이레도의 우드 이모텔이라고 있어요. 아 그거 좋죠. 이모 이모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바이레도의 우드 이모텔. 아, 되게 좋은 느낌. 그냥 흰색에다가 검은색 그 머리. 아, 그렇지. 아, 저는 그거 써요. 그 다이소의 복숭아 향. 네. 근데 그 친구 좋더라고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가끔 뿌리긴 해요. 그런데 그 저 약간 그 화이트 머스크 향 괜찮냐? 뭐 나 안 했어? 화이트 머스크 향 안 했어. 화이트 머스크. 화이트 머스크. 좀 스모키하는데. 아니 아니 완전 순한 냄새. 아, 이거는 이게 제가 뿌리는 거 말고 그냥 그게 어디가 있으면 되게 냄새 좋아지. 나 복숭아 냄새 좋아. 맞아요. 저 복숭아 좋아해. 나도 좋아. 시나몬. 시나몬도 좋아. 장님 복숭아 맛있어. 치훈이는 내가 가장 많이 맡았던 냄새가 샤넬이고. 맞아. 근데 샤넬이 약간 요새 머리에 좀 안 붙어.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닐까? 요즘에 원래 치훈이가 우드 향을 안 뿌렸거든. 네. 요즘 존 말론도 좀 뿌리더라고. 존 말론 아. 은퇴한 형인지 모르겠다. 나도. 존 말론도 괜찮은데. 네, 맞는 향, 제가 좋아하는 향이 또 있어가지고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약간 그냥 몸으로 표현해 줄래요? 그 향을 몸으로 섹시하게 완벽히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이해했어. 오케이 좋습니다. 아, 동건이 형 어제 또 수영하다가 수영하다가 이거 보면은 수영이잖아요, 저희. 네. 근데 동건이 형 근육이 좀 빠진 것 같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요? 안 빠졌죠. 아 빠졌죠. 빠졌는데. 네. 아 옷이 아마 또 아니 빠졌어. 빠졌는데. 아니 난 지금 원래 보다는 빠졌어. 예뻐요. 이게 근 약간 가 뭐야 왜 이래? 지방이 없어.
아니 제가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육 플러스 살짝 그 어떻게 보면 살컵이라 해야 되나? 아 네네.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제 그 지방 아! 이겼네. 톱이 났어. 톱. 약간 좀 근데 그 지방을 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냥 딱 이제 근육만 남은. 그냥 양보다 질이 됐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러면 지금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복근이 있는 사람, 복근이 있는 사람 다 약간 힘주면 다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복근은 다 있어요. 전천지의 근손실. 전천지의 근손실이라고. 저 만져봤었어요. 네. 오, 오, 오. 아 근데 치은 형이 아 엄청납니다. 오, 오. 나중에 꼭 공개한다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죠. 저도 엄청 갇혀요 지금.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배만지고 있어. 아, 치은이는 운동 포기했나요? 한 번 써. 저 운동 포기 안 했는데. 치은이 형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맞아요. 오 역시 동건이는 치은이 형 장기가 맞춰졌냐고. 장기가 그건 좀 치은이 운동해서 어깨 넓어진 듯. 장기가 맞춰졌어. 아 이게 너무 살이 없어갖고 이게 툭 들면 네 장기가 맞춰졌다. 아니요. 아 맞아요. 치은이 은근 아 제가 근육병아리라고요. 맞아요. 아, 근육병아리 스페인어? 왜 제유 스페인어 하실 수 있죠. 스페인어 스페인어 세요리타. 네. 그거 나. Gracias. Hola. Hola, gracias. 막. 나는 뭐하지? Hola. 아 이건 아닌가? 이건 프랑스어 맞아. 뭐였지? 데킬라? 에? 데킬라. 데킬라. 아니야. 데킬라 술이긴 한데 어느 술인지는 한번 고민해봐도 될까? 스페인어 아니야? Hola. Español. 그죠. Despacio de la tiso.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Despacito. 그게 아, Despacito가 Spanish. 맞아. 오케이. Espanero es mi tao. 사랑해요가 뭐지? 티아모. 저희가 언젠가는 약간 저희 그거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콘서트에서 다 같이 복근 공개. 오 좋다. 좋죠. 복근 공개하고 상의탈의하고 섹시댄스. 오. 시간 진짜 그러면 바로 뉴스. 저 얘기했어요. 나 나도 오늘 아직 시간이 있어. 바로 뉴스에 기사에 딱. 만들면 돼. 저는 뭐 콘서트 한다면 바로 어차피 바로 만들죠. 진짜요? 콘서트 하면 바로 만들죠. 알았어요. 좋습니다. 복근 공개가 될지 복근 공개가 될지 복부 공개가 될지 복부! 복부 공개! 그냥 복부 공개. 진짜 아 근데 진짜 콘서트 하고 싶다. 콘서트 하면은 솔직히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볼 준비가 안 되셨다고. 네. 죄송합니다. 아, 복부 볼 준비가 치윤아 한 발 지켜야 되는 거 알지? 치윤 형이 참고로 말했습니다. 응? 치윤아 한 말 지켜야 되는 거 알지? 라고. 아, 아 그럼요. 짐승돌 뒤로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짐승돌 뒤로 오늘 그래서 이모티콘도 다 짐승이잖아. 짐승돌, 아. 짐승돌 옹기. 아 네. 짐승돌 제로. 짐승돌 민수. 짐승돌 민수. 짐승돌 치윤. 나는 너무 좋아. 짐승돌 좋아. 기대돼. 만약 얘들이 그래?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오. 좋아요. 난 상상이 안 되는데. 오. 그래서 운기가 갑자기 퇴근하고 10명 다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다 같이 닭가슴살 저녁에 10명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운기가 운기가 시간마다 제가 지금 아 지금 근술 줄었다 지금 어제 퇴근해서 숙소에서 프로틴 사갖고 다 같이 10명 다 같이 나와줘 근육 나중에 안돼 안될 것 같아. 아 상상만 해도 정말 아, 이게 너무 지옥일 것 같아. 내가 막 하고 있는데, 형 잠깐만 이거 견차 안 돼. 어깨 내려야지. 형 지금 승모근이 올라가 있잖아요. 재밌겠다. 아, 웅기 벌크업 절대 금지라서 진짜 어지럽다. 걱정하지 마세요, 웅기는. 생각도 없어. 갑자기 재롱이가 야식 먹을까 하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야식을 야식 대신 갑자기. 아, 오. 원래 진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맛있다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맛있겠다. 근데 나 딱 운동 끝나고 맛있게 먹었어. 어 배불러. 요즘 약간 겨울마 약간 맛있게 먹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안 해. 요즘 운동 안 해. 아, 운동 그거 없지? 키가 엄청해. 민수도 진짜 우리 아 진짜 그냥 오케이 여기까지. 형 그렇게 만든다고요? 너 민수한테 왜 그래? 너무해. 있습니다. 네네.
아 이제 두 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어 진짜? 좋다. 뭐 왜 두 시간 남았어? 아 그 트랙리스트. 트랙리스트. 아 브이랩을 두 시간 남았다는 줄 알았어. 두 시간 남았어요. 약간 어? 어 브이랩이 두 시간 되었는데? 브이랩이 두 시간 남았어요. 어? 진짜? 그 공개되면서 이제 제목을 말하면서 이제 끄는 거지. 어 오. 우와. 땡 하면서 바로 얘기 제목 얘기하고 그러면 자 타이틀 아 여러분 잠시 그럼 저 형 먹고 두 시간 후에 다시 켤게요 그러면. 아 제목 봐? 네, 네. 일 중에서 뭐 애국가는 사절 먹었어요. 아, 재밌네. 오우 예스라고. 여러분 죄송해요 장난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길게 한 몇 시간. 와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숙소에서 틀어놓고 다 같이 즐기는 것이 좋다 좋다. 우리 일상을. 치우미의 머리는 사발처럼 보이게 합니다. 바가지 느낌이 나죠. 사발. 우리 개그돌이라고 하신다. 아유 저희 개그돌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빠는 뷰티풀에서 E와 U를 뺀 그런 존재야. 뭐지 그러면? EU 없이 이런 말 해도 되지 않나? 처음 곡 제목을 듣고 어땠는지 표정으로 알려달라고. 딱 듣고 그냥 그거를 내일 할 거지. 표정으로 어떻게 스포를 할 수 있지? 아,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 그러면 네. 다이스키 약간 좋아요. 공기가 되고 나서 저 내일 이게 저는 내일을 어떻게든 궁금하신가 봐. 맞아요. 이 내일을 지운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새로 하려고 하는데 제니라서 새로 하려는데 좀 이제 무대가 가까워졌을 때 새로 하려고 이미 시안을 다 생각해왔어요. 아, 잘 떨어지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갑자기 내일을 왜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머리를 길렀으니까 진짜 언니가 되고 싶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 내일은 뭐지 제가 그 라키라는 래퍼를 좋아하는데 라키님이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영감이 돼서 뭔가 스타일링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서 래퍼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오, 진짜. 확실히 패션계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럼요. 어렵지만 멋있어. 2012년 머리 같아요. 저 머리 2012년 머리가 뭐죠? 네 저 뭐지? 그냥 일상에서 이런 머리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머리 감고 나면 그쵸. 어쩔 수 없어. 맞아요. 7년은 맞아요. 언니가 머리 길다는 그 편견이라고. 편견. 맞아. 아니 그렇게 불러. 아 그렇게 말하셨다고. 잘 좀 편견 없어요? 좋았어. 편견 없다. 에이셉 라키 나도 좋아해요. 오. 라키. 재윤이 왜 비 있었어? 저는 저희 전 탈색이 이번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백금발로였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만약에 모자를 안 쓴다? 그러면 그냥 과학자 됩니다 이거. 아, 사이언티스트. 멋있다. 과학자. 호호. 두피 안 아파요? 티오원에서 제일 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재윤이요. 맞아. 은근 재윤이야. 네, 저도. 재윤이가 제일 나빠서 알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윤이가 저 잘 놀려요. 형 그거지. 치윤이 형 놀림도 재밌게 보자. 밥 먹을 때도 놀리고. 뭐라고 뭐라고. 기억 안 나는데 쌓인 게 좀 많다 보네요. 아 쌓이진 않고 쌓인 게 뭐 쌓일 때까지 해야겠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놀리는 거 재치 있어. 지금적이야. 똑똑해. 약간 MC 하성이 약간. 고마워. 오 나 재윤이 흑발 보고 싶다. 흑발? 나 사진 있는데 지금 보여줄까? 아니요. 뭐 어떤 거? 재윤이 흑발? 재윤이 흑발 했을 때. 나 흑발이 있었나? 아 처음 만났을 때 흑발이었나? 그치. 약간 그치. 지금도 약간 검은색 비니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오 대입이 되나요? 잘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좋아요. 댓글 저희가 한 세 개만 더 읽어볼까요?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시간대? 그냥 하루 중에? 네. 저는 지금.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딱 퇴근 시간이네. 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이 나는 너무 싫어. 아 그 밥 아침 먹기도 그게 기다리기도 기다려야 하냐면 기다려지기도 하고 약간 모르겠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는 차를 딱 타거든요. 차 타고 차를 타서 그 커튼을 탁 펼쳐 그러면 햇빛이 딱 나를 비칠 때 내 하루도 되게 향쾌하게 시작하고 싶다. 너 드라이브가? 어? 차를 타서 커튼을 보지. 오케이 나갔다 와야 될거 같지. 이건 좀 잘못한 거 같긴 해. 어, 그러니까 저는 초저녁 민기가 저한테 시를 써서 줬어요.
있어요. 저를 저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갑자기 사실 진짜 갑자기 시원한 바람에 기분 좋은 아, 지금 온 거야? 상상만 했던 여름 저 푸른 하늘에 유독 빛나는 별이 너인 것만 같아. 지금 온 거예요? 진짜 된대. 약간 저한테 편지 쓴 거 같아. 갑자기 아 사실 제가 문기한테 그 트레이를 보내줬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데 아 가사구나. 문기가 가사를 써봤는데 아 나중에 공개해. 좋죠. 채인형 찬이형 지금 많으니까 그런 의미로 찬이형이 어떤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지 초저녁이요? 좋았다. 좋아요. 저는 그냥 초저녁인 것 같아요. 딱 그 하늘색으로 저는 하늘색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늘색이 딱 보라색 와 약간 남색일 때쯤 5시, 6시 네 그때쯤 맞아. 어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냐고. 그때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몽글몽글한 느낌. 아 약간 촉촉해지는 아 구름빵. 맞아 맞아. 그리고 동근이 형은 왜 그 시간대가 좋으신가요? 뭐, 저요? 네. 왜 촬영이 좋으세요? 이 시간대. 네. 이 시간대가 제일 좋다면서요. 네. 이유가 있냐 여기야? 숙소에 있거든요. 아, 퇴근 후에라서 아. 현실적이야. 맞는 말이긴 해. 그치. 시인이 형은 어떤 시간대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어? 갑자기? 네.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부지런하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정말 오케이 okay, 알겠어요. 정말 신경 이렇게 바로 넘어갈게요. 네. 지윤아는? 네? 저 아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 이건 좀 아, 아니 지윤아 맞다! 또 두 개만 이렇게 뭐 쌤쌤으로 하시려면 들어오세요. 두 개만 더 읽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각자 신발 뭐 신으셨는지? 전 연습화 신었어요. 아 전 오늘 전 연습화 전 점프화 신었는데 평범한 거 신었는데 형 전 근데 저는 다 아시는 신발인데 편하게 저도 무슨 신발 신고 여보세요? 아오 조던 같은 성씨잖아요. 저 아 이거 제가 이거 별명 붙인 게 있어요. 어 이거 수박이 아 수박이 수박 다 오월하면서 출근 오 신발이 왠지 그 차명이 아침 일어나서 그 슈박스를 열면서 우리 수박이 나랑 오늘 같이 가자. 오, 와, 저 슈박스. 맞아, 맞아. 슈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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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한답 맞네. 그래서 나 이제부터 쟤를 뭐라고 부를까? 모함 리더. 아, 나 모함의 항공모함. 우리 수박이 오늘 나랑 함께 할까? 아, 제 신발이 다 이름 있어요. 이거 초록색 저거는 수박이고, 제가 그 버건디색, 아, 그거 버건디색. 덩크가 있거든요. 네, 그건 UK예요. 뭐라고? UK. 아, UK에서 신으면 UK. UK하는 야. 좀 야. 뭐야? 와우. 와우. 나 이거 처음 충격이었는데. 이게 안 되겠는데. 진짜 이게 안 잡혀져가지고 이렇게밖에. 어 진짜? 와우. 와우. 와. 대 와. 몰랐어요? 너무 신기해. 나 처음 알았어. 좋아요. 맞아요. 문제에서 닭발인가? 또 하나 읽어볼까요? 오케이 이건 valve. valve. 여기서 비슷한 elbow. elbow. 좋습니다. 요즘 동건이 요즘 잘 입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동건이 원래 잘 입어요? 동건이 형. 네 맞아요. 약간 신발의 포인트를 되게 잘 주죠. 동건이. 신발 우리 형도 신발을 좋아해가지고 아 동건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 신발에 힘을 주고 옷은 그냥 다 무난. 어 맞아 맞아. 신발 볼빵 신발과 얼굴에 포인트를 줬죠. 오 얼마 받았어? 잘 줬어. 회? 아 좋지. 마지막 댓글. 마지막 댓글. 어 오케이 야식 메뉴 추천해주고 저희는 이제 그만 가둬보도록. 육회 육회 좋다. 아까 육회 진짜 육회 얘기다. 육회 육회 수박. 육사시비가. 맞아. 너 그거 안 근데 얘 조건 막 없어져 있고. 육회 버거 알아요? 맞아요. 저 한 얼마 전 아니고 솔직히 한 1년 먹은 지 그 우리 1년 전에 했는데 그 전에 숙소에 파는 예. 맞죠. 육회 버거 여러분 기회 되면 드셔보세요. 맛있더라고요. 저 안 먹었는데. 육회 버거. 육회로 오늘 야식은 육회를 못 먹는데요. 왜요? 육회 못 먹으면은 소고기 익은 소고기 아, 그거 육회 구워서 먹는 소고기 그 육회 우리 동생도 회 사면 회 익혀. 그럴 수 있지. 연어 회를 시키면 연어를 익혀서 연어 위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구은 연어가 되니까.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네. 저희가 웰컴 투 하우스의 명장면을 뽑아봤는데요. 앞으로가 있을 웰컴 투 하우스도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곧 앨범 나오니까 네.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트랙리스트가 나오니까 그거 또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이거를 들고 캡처 타임을 좀 몇 번 하다 아, 좋아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오늘 뭐 하지? 캡처 타임.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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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창의적이 있다. 좋습니다. 우리 자, 이것도 방금 그거지. 나 진짜. 나 둘이 같이 하고 저희 둘이 같이 하면 될 거 같아. 동호 형 빨리. 진짜 들었어? 와, 진짜. 일단 하우스. 네. 저랑 재윤이 같이 살고 친형 찬이랑 같이 살고 나는 혼자 살고 동원이 형은 동기 두 개 더 다 오세요. 난 혼자 삽니다. 오케이. 또 하나 더 뭐 할까요? 하나 뭐 하지? 아 그래? 우리 아 뭐 하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 역시 캡처 타임은 하트 아닌가요? 그죠. 그래 하트로 합시다. 각자 신박한 거 없을까? 신박한 하트? 어. 세상 하트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면 발로 아파 이거를 자리로 우리 다 이 자리 올라가고 잠깐만요 저 그게 있어요 저 이제 이거 됐나요 잘 너무 잘 돼 이제 오늘 잘 되지 축하해 아 그럼 우리 이렇게 갑시다 그래요 동관이 형 기념으로 제가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볼까요 약간 좀 이거 웃긴데 빨리 왜 나 이거 계속 이거였어 나 저번 활동 때 오케이 아 이건 너무 귀여워 와 이거 맞아요 맞아. 이거 언제 나 이거 편해 어? 야 힘주면 돼 야 왜 이거 언제 했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 지금 손이 떨려 당신 누구야 잠깐만 내 이름 뭐야 손이 떨려 어? 네 김재우 김재희 오 난 맞았어 네, 먼저 네, 잘 맞춰봤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 T1 저희 다섯 명이 생각하는 베스트 씬 다섯 가지 뽑아왔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저희 프로그램 웰컴 투 하우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잠깐만 앨범 명이 나왔나 앨범 남아 있는 앨범 어쨌든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저희?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T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재밌었습니다. 사진 올릴게요. 사랑해. 셀카 올려야지. Goodbye. Good night.